그냥 어디든 가면 된다. 이렇게 눈을 좀 낮춰야 하지 않을까? 현실적으로.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. 정말로 현실이 그래도 되면, 그래도 됐으면 좋겠어. 근데 아니잖아. 당신도 알잖아. 까놓고 말해. 당신이나 나나 더 좋은 대학 나왔어봐. 지금 우리 달라졌을 거 아니야. 그래. 그 TV나 어디나, 대학 안 나오고도, 혹은 명문대 아니라도, 성공한 사람들 나오지. 왜 나오겠어? 그만큼 드문 경우니까. 그만큼 힘드니까. 근데 나는 성공하라는 것도 아니야. 그냥 회사에 이력서를 냈을 때 서류 탈락만 안 할 정도, 그 정도만 하자는 거야. 어? 너 밥벌이나 하고 살게. 그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바람이야? 너한테 엄청난 걸 요구하는 거야? 아니요. 네가 정말 못할 것 같으면 이렇게 안달복달도 안 해. 근데 네 누나를 봐. 그래. 쌍둥이라도 다른 건 알아. 그래도 어릴 때부터 똑같은 거 먹이고 똑같이 재우고 키웠는데. 네 누나는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고. 근데 너는 아니잖아. 그럼 뭐가 문제야? 노력이 문제라는 거야.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이제라도, 이제라도 만들어주겠다는 거야. 기숙학원 들어가. 짐 싸.